Yeah, we the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talk, talk about you and me. Let's start some rumors. Rumors. No, I don't know where they came from, but I'm always down to make some rumors. 네, 교수님 오늘은 또 어딜 저희가 또 찾아왔나요? 네, 오늘은 생참치와 뭐 연어를 비롯한 초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문점을 찾아왔습니다. 역시. 저 오늘 배 풀어놓고 먹어도 됩니까, 피디님? 알지. 뻘뻘. 그렇지, 코멘트. 아, 몸이 뱃살 엄청나게 나. 이게 다 지방이요. 지방이네. 부위가 세 개예요? 네, 저기 중뱃살이에요. 중뱃살은 옆에 안 보여주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쪽이 가마살, 저기 배꼽살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시간, 질량, 부위별로 숙성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부위별로 다 다르게 네, 하는군요. 부위별로 맞춤 숙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확실히 맛이 다 틀리겠네요. 네, 살아있겠네요. 네. 생채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네네. 일단 김을 놓고요. 네. 참치를 가위로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요 참치가 정말 두툼하고 길어요. 그래서 또 여기는 직접 잘라서 먹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렇게 씹는 맛을 느끼고 교수님이 입이 좀 작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일단 너무 익숙한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위해서 한번 먹는 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여기 생화석이에요. 네. 하고 특제 소스가 있대요. 여기만의 네. 이 가게만의 비법. 네. 네. 저도 들었는데 17가지 약재를 8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달달하면서도 그죠? 감칠맛이 네. 나는데요? 그죠? 단맛, 짠맛, 신맛. 무순이나 좋아하는 네. 야채를 얹어요. 맛있어. 걸리죠. 김맛밖에 아 김맛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김맛밖에 감질맛 나는 김맛밖에 안 난다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싸서 드시네요 진짜. 또 맛있는데? 이게 참치가 숙성이 잘 되면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나거든요. 완전 자연 천연 조미료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근데 얼핏 보면 한우 고기 같아요. 그냥 맛집들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와 진짜 입에서 착착 감기면서 녹아요. 참치가 응. 하나 이렇게 올려서 찍어서. 이건 참치가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정말 기분 좋은 맛이죠. 계속 끼고 씹고 싶은 맛. 고소한 맛. 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그렇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EPA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혈관계 질환, 동맥경화나 이런 거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저는요? 항상 변하시더라. 찔리시나 봐요. 아, 찔리진 않고요. 이 세 부위 중에는 이 배꼽살이 제일 쫄깃해요. 이 씹으면서 음미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 가게만 소스 여기에 자꾸 찍어 먹게 돼요. 제가 고기를 먹을 때랑 이 참치를 먹을 때 확실히 틀려요. 고품격. 고품격. 아, 그래서. 이것도 그 가능하시면 도서관에 가시고. 아유, 가능하죠. 지난 그 편지를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가능하죠. 네. 아우 진짜로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맛에 손끝에 이 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살이 좋고 같이 원 투 오케이 원 원 투 회식 자리에서 굉장히 유용하겠는데요? 그럼요. 빛의 속도. 네. 저는 빛의 속도를 던졌지만 타자들 입장에는 정말 빠른 직구가 날카롭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걸 날카로운 직구라고 그러거든요. 날카로운 볼.
9,900원인데 또 맛이 또 퀄리티가 떨어지면 또 맛진 아니잖아요. 아, 한번 제가 뭐 돈까스 한번 먹어볼게요. 돈까스. 네. 샤! 돈까스를 먹는다. 샤! 맛있겠다. 샤! 옆에 있는 사람이 살려라. 아. 맞아본 적 있어요? 진짜. 바삭하다. 이거 돼지고기겠죠? 돈까스니까 돼지고기죠. 저거는 돈까스 있잖아요. 그거는 비프가스죠. 아, 그래요? 비프가스. 돈까스. 죄송합니다. 네. 뉴욕에 네. 일본 다녀오신 분이. 네. 메뉴가 돈까스가 메뉴일까요? 이게 메뉴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6,900원에 초밥도 퀄리티가 이렇고 돈가스도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고 고구마다 고구마 있고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다. 입술에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넘어가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그러게 맛있다. 이거 조림이네. 네. 나는 구경을 안 했어. 소스가 강하고 짜고 좀 밋밋하고 이런 맛이 없이 전체적으로 안정된 맛이에요. 골고루. 같이 먹어. 이게 조화로. 네네. 빼빼하게 가볍게 딱 차있는 네. 그런 네. 그런 음식. 인상이 네. 알찬 네. 네. Now there is no need to cry.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는 따로 소스가 있나요? 간장을 뿌려가지고 이 자지 위에다가? 네, 비벼서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드로 이걸 빼놓은 다음에 그냥 밥을 비비고 먼저 네, 밥 드시고 자, 이거 교수님 시장 분들은 잘 안 들으시는데 제 귀에는 이게 막 엄청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더 식욕을 땡기는 초밥을 한 입초기를 만들어 먹는 느낌? 그러니까요. 맛있다. 근데 이 후식 디저트도 진짜 맛있어. 그죠. 레몬을 통째로 짜서 넣은 것 같은 빨라만시? 비타민C를 오늘은 샐러드로 보충을 안 하고 레몬 주스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만족해요. 분위기와 맛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는 숨은 맛집 찾기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네. 앞으로도 우리들의 숨은 맛집 찾기는 계속 쭉 이어집니다. You kept trying to prove me wrong.